네,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노맨 컴퍼니 회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 몸은 총 37조개 세포, 그리고 그보다 약 3배 많은 100조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모두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 네. 또 대부분이 위랑, 대장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장 표면적을 다 합치면요, 테니스 코트 면적이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수천 종에 이르는 정도인데요. 이제 수많은 미생물이 살면서 이제 나름대로 아주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전문가들은 소화를 넘어서 그냥 면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건강, 정신 건강, 대사, 피부 미용, 뭐 이런 질병 예방까지 활용 범위가 아주 넓다,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정말 미생물 100조개라고 하면 글쎄요, 뭐 상상조차 안 되는 숫자 같은데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미국 FDA가 승인한 신약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동향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그 20년 동안 이제 인간의 건강이랑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밝히려는 이제 수많은 연구 그리고 이제 개발 시도가 있었고, 이 성과가 이제 지난해부터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에 FDA가 처음으로 환자 한 분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의 페링 제약이라는 이제 제약사가 개발한 리바이오타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는 그 전문 용어로 CDI,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인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 이게 단어도 이제 길고 어렵네요. 네네. 설사와 장염을 유발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치료제가 정상균을 보유한 사람의 대변에서, 아, 대변에서요? 네, 대변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해서 만든 이제 치료제여서, 이제 네.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데서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알면은 좀 약물, 꺼려지겠습니다. 네,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마이크로바이옴 먹는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자 복용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기업이 개발했고, 경구용 분변 미생물 제품인 보우스트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이 약도 역시 이제 CDI 재발 예방 용도로 쓰이는 약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는 오늘 준비해 주신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달 임상 시험에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요? 뭐 어떤 맞습니다. 일인가요? 네,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요. 면역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위암입니다. 이 임상은 독일 머크와 화이자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바벤시오와 병용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달 중에 이 임상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상 이상의 이제 중간 결과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여서 아주 중요하다고 회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지금 네. 저희가 자막에 나오는 IDMC가 그 위원회란 말씀인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독립위원회입니다. I가 이제 인디펜던트의 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그냥 식약처와 같은 이런 규제 기관과 좀 독립적인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임상 3상을 진행을 할 때요. 이게 특히 이제 이중 눈가림이라고, 그러니까 임상 참여자들이 실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맞는 이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하는 거를 이제 이중 눈가림 시험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시험을 하는 제약사
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 독립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이 중간에 효능을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위원회가 이 약물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그리고 과학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의견을 주면 이제 규제 기관이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이 의견을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이고요. 네. 보통 의견을 줄 때는 뭐 임상을 지속, 임상을 중단, 뭐 추가 임상을 진행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는 경우입니다. 네. 지노맥 컴퍼니는 아직 임상 이상 단계인데도 이 IDMC를 열었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이중 맹검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중 눈가림으로. 그런데도 이제 IDMC를 자발적으로 열어서 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발표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데이터에 자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위원회 이 IDMC를 자발적으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실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자, 이 면역 항암제 유효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아주 회사는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머크, 아까 독일 머크였고요. 미국에도 네. 머크가 있습니다. MSD라는. 네, 그럼 네. 다른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입니다. 네. 네, 미국 머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키투루다와 병용으로 이제 담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 이상도 지노맥 컴퍼니가 하고 있습니다. 담도암 임상 같은 경우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변경 신청을 이제 한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 첫 환자 투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노맥 컴퍼니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아까 IDMC를 소집한 그 위암 적응증 중간 결과에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한다면 이제 독일 머크에 이 약물을 기술 수출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크랑 지금 현재 뭐 앞으로의 임상 계획 그 또는 뭐 기술 수출 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런 이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기간이 소요되나요? 이상을 다 뭐 이제 마치는 시기를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지금 임상 이상 중간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42명을 원래 모집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1명을 모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는 이제 나머지 네. 환자 21명 모집해서 다 투약을 마치고 그래야만 이제 3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임상 이상 결과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3상을 네. 논의하는 그게 될 아직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실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노맥 컴퍼니 말고도 국내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인 기업들이 있죠. 뭐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CJ 바이오사이언스라고 CJ 제일제당이 이제 만들어서 좀 이름은 좀 친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이 있고 네. HM 파마, 이뮤노바이옴 등이 있습니다.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먼저 말씀드리면 CJ 제일제당이 2021년에 천랩이라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고 1월에 FDA에서 이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영국에 있는 포디파마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에서 9개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거라서 네. 이 CJ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바이오랩 또 이제 지노맥 컴퍼니와 함께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이 이제 건선 치료제를 임상 이상 하고 있고 이제 대장염 치료제도 임상 이상 계획을 최근에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HM 파마는 호주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고 이뮤노바이옴은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노맥 컴퍼니 말고도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상뿐만이 아니라 3상에도 진입을 해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제가 고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